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다룬 역사서 볼게요. 첫 번째로 삼국사기가 있어요. 지중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다. 이 내용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다룬 역사서의 특징.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는 당연히 독도를 다뤘다. 이렇게 특징을 부여를 할게요. 삼국사기는 신라시대 대표적인 역사서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역사서면 당연히 독도를 다뤄야지. 그래서 신라시대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사기에는 독도를 다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려사, 조세징수 관련한 기록이 존재를 해요. 고려사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역사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고려시대 대표적인 역사서면 당연히 독도를 다뤄야지. 그래서 고려사에도 독도를 다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태종실록은 범죄자 도주 방지를 위해서 태종이 공도정책을 폅니다. 공도정책은 섬을 비우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섬으로 도망가면 잡기 힘드니까, 야, 아예 섬을 비워라. 범죄자들이 도망 못 가게. 굉장히 강력한 태종에게 어울릴 만한 정책이죠. 공도정책. 범죄자는 끝내 잡고야 말겠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자가 도망 못 가게 아예 섬을 비워버려라. 이런 공도정책을 편게 태종이고, 그 내용이 있는 게 태종실록이에요. 그래서 이 태종실록에는 울릉도를 공도로 만든 거예요. 울릉도도 빈 섬으로 만들어서 범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태종실록 그 앞선 삼국사기 고려사, 여기서는 독도를 다룬 게 아니고 울릉도를 다룬 거예요. 우상국도 울릉도죠. 그래서 울릉도를 다뤘는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니까 울릉도를 다뤘다는 얘기는 독도도 우리 역사서로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고려사, 태종실록 다 울릉도를 다뤘고 울릉도를 다뤘다는 얘기는 그 부속 섬인 독도를 다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독도를 최초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를 다룬 게 아니고 아예 별개로,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를 최초로 다룬 게 세종실록 지리지예요.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를 아예 분리를 해서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독도를 아예 딱 명시를 한게 최초의 역사서가 세종실록 지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왕 하면 세종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서가 독도를 다루듯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왕을 나타내는 세종의 실록이에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당연히 대표적인 왕, 세종의 실록 지리지니까 당연히 독도를 다루지. 그냥 다룬 게 아니고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독도가 아니고 그냥 별개의 독도를 딱 명시해서 다뤘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이렇게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이라고 한 거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라는 명칭을 딱 명시했기 때문에 이 노래의 가사가 되더라.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이라고. 원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위치로만 말했다가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 소속이다. 이렇게 좀더 디테일을 부여한 게 동국여지 승남이에요. 동국여지 승남은 우리 지리지 할때 했는데 조선 전기에 가장 대표적인 지리지예요. 제가 대표적인 역사서, 대표적인 왕 세종의 실록 지리지, 그리고 대표 지리지인 동국여지 승남도 당연히 대표성을 띠는 거니까 독도를 당연히 다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표적인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도 독도를 다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내 팔도 총도도에도 독도가 나옵니다.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신증 동국여지 승남내에 있는 팔도 총도예요. 팔도 총도는 조선 팔도에 있는 총도 모든 섬이죠.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섬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섬인 독도도 당연히 기록했겠죠. 그래서 팔도 총도라는 이름에 조선 팔도의 모든 섬이니까 당연히 독도를 다뤘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숙종 때 안영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거를 일본까지 가서 확인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용복, 용기가 아주 복 터지게 많아요.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용기가 너무 만빵이야. 복 터지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일본에 가서, 야, 독도 울릉도는 우리 땅이야. 일본에 혼자 가갖고 그게 우리 땅이라는 걸 확인받고 온 거예요. 용기가 아주 그냥 복 터지게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안용복, 용기가 복 터지게 많아서 홀로 일본까지 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인정받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882년 고종이 개화정책을 막펼 때죠. 이 고종 때 울릉도 개척령을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도정책이 폐지가 돼요. 태종실록 때, 그러니까 태종이 범죄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공도정책을 폈잖아요. 섬을 비워라. 그랬다가 고종 때 와서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울릉도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2대왕이죠. 태종. 공도정책을 실시하고요. 고종은 정순헌철, 고순,
조선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처음에서 두 번째 왕 태종 때 공도정책 실시하고 공도정책을 폐지한 건 조선의 뒤에서 두 번째 왕 고종 때 공도정책을 폐지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칙령 41호, 그러니까 1900년 대한제국 시기에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독도를 울릉도가 관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광무개혁할 때 했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로서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외교 분야에 노력을 했고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다 어떤 외교적인 액션을 취했는데 일본 관련해서는 대한제국은 왕이 황제로 승격을 했잖아요. 이렇게 왕이 황제가 된 것처럼 울릉도도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켜줘. 한 단계 승진을 시켜주고 승진을 시켰으면 부하를 줘야 되죠. 그러면서 그 부하로 독도를 준 거예요. 울릉도에게. 야 울릉도 너 울릉군으로 승격하고 승진한 것만큼 부하를 줄게. 독도 가져. 이런 식으로 해서 울릉도 밑에 독도를 관할하게 했다. 그래서 왕이 황제로 대한제국 때 승격된 것처럼 울릉도도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부하로 독도를 줬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칙령 41호예요. 자, 1904년 한일의정서 이후에 독도를 일본이 강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러일전쟁 중에 1905년 2월 시네마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독도를 불법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독도 누리땅 노래에 그게 있죠.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이게 러일전쟁 이 즈음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야 독도는 시마네현 땅이야 이런 식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자 앞서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명시했죠. 그리고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40호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칙령 41호, 일본은 40호예요. 우리나라가 하나 더 많죠. 41호, 고시 40호.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이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41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당연히 많지 하나라도 뭐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1호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더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1이 더 많죠. 이 1이 더 많은 게 바로 독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1이 더 많은 독도 그러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킵니다. 1946년이면 1945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죠. 그 바로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연합국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를 갈겠죠. 그러니까 일본 너희들 땅 다 뱉어내 이러면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땅들을 당연히 일본 영토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조약이거든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서는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 명단에 독도를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환 영토 명단에 종종 작은 섬 같은 경우는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뜨린 건데 이렇게 그냥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1946년 패전 직후죠. 그때는 연합국 각서 677호 여기에서는 연합국이 일본 너무 이가 갈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 패전하고 바로 다음에는 연합국이 일본 아주 이가 갈리니까 야 너희들 반환해야 될 영토에 독도까지 빠짐없이 싹 다 집어넣어요. 근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항복을 하고 6년이 지난 사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기력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막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기력을 찾아가지고 미리 손을 써서 일본이 반환해야 될 이 영토 명단에서 독도를 은근슬쩍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기력을 찾으면서 야 어떻게 해서든지 독도는 자기네가 갖고 싶으니까 반환해야 될 명단에 어떻게 싸바싸바해서 독도를 은근슬쩍 빼뜨리더라. 그러면서 분쟁의 원인이 돼서 일본은 이거를 막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야 독도 이모 문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근데 우리나라는 독도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거를 이 이슈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여기서 반환해야 될 영토 명단에 독도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야 이거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이렇게 일본은 우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왜 굳이 이게 이슈화 할 필요가 없다. 왜? 독도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 거다. 이러면서 굳이 사법재판소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유엔군 사령부와의 합의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통영선언 발표를 하면서 이 한국의 영토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이거를 확인을 했고요. 일본은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에 일본이 반환해야 될 영토에서 독도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에 이승만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이걸 발표하면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이거를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투사는 아니에요.
대신 정치인이죠. 대통령으로 하려고 한 정치인이고 외교가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정치인이자 외교가로서 외교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가 문제가 되니까 51년에 일본이 반환해야 될 영토에서 빼버리니까 이승만이 그 바로 다음에 1952년에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부터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증명해준 일본의 문서를 볼게요. 그 첫 번째는 은주시청 합기예요. 독도를 조선 영토로 확인한 일본 최초의 문헌입니다. 그래서 은주시청 합기에서 은주라는 일본의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은주라는 지역의 시청. 시청은 관공서죠. 시청. 그래서 은주시청의 합기. 합쳐져 있는 기록.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주시청 합기. 은주라는 지역에 있는 시청의 합쳐진 기록. 여기에 보니까 독도를 조선 영토로 되어 있더라. 시청의 기록은 공문서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생명이에요. 이거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공문서니까. 이 은주시청에 있는 합쳐져 있는 기록. 이 공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라고 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은주시청. 은주라는 지역에 있는 시청. 이 시청에 합쳐져 있는 기록. 이 공문서에 보니까 조선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외우시고요. 삼국접양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를 합니다. 삼국접양지도는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삼국은 산중일,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세 나라 간의 접양, 접경 관련, 영토가 접해 있는 접경 관련한 양심 있는 지도다. 삼국에 접해 있는 접경에 관련된 양심 있는 지도다. 그러니까 삼국의 접경 지역에 대한 양심 있는 지도예요. 양심 있는 지도니까 접양. 접경 관련한 양심 있는 지도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양심 있는 지도니까 당연히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겠죠. 양심 있는 지도니까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삼국의 접양, 삼국의 접경을 나타내는 양심 있는 지도에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했더라. 조선국 교제심할 내탐서에도 조선을 내탐하고 작성한 보고서인데 여기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경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조선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교제하고 사귀고 나서 시말 처음 시 끝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탐한 다음에 안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쓴 책이다.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이거는 조선국을 교제하고 사귀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탐한 뒤 쓴 책이다. 그러니까 조선국을 사귀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내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쓴 내용인데 그 내용에 아 독도는 조선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태정관의 지령에도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공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일본 내무성이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시마네현에 있는 소속이 맞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정관에 문의를 한 거예요. 태정관은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이에요. 여기다 문의를 한 거예요. 태정관에다가 야, 이 시마네현에 토지대장을 작성하려고 그러는데 독도도 이게 시마네현 땅이 맞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태정관에서 뭐라고 그랬냐, 야 독도는 시마네현 소속이 아니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태정관이 뭐냐, 이 태정관은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큰 정치기관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큰 정치기관, 가장 큰 정치기관, 이 태정관에서 지령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야, 독도는 시마네현의 땅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확인을 해준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서들을 쭉, 우리나라 역사서뿐만 아니고 일본 역사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독도 관련인지 간도 관련인지 간혹 헷갈려요. 근데 독도는 워낙 많으니까 간도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간도 관련해서는 백두산 정개비가 있으면 간도죠. 토문강이란 단어 혹은 송화강이란 단어 송화강, 그리고 서북경략사, 간도관리사, 토문감계사, 간도협약, 안봉선 철도부설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간도 관련된 단어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지도들이 나오면 이거는 독도 관련해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나타내는 역사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